차라리 풀토전 내가 아니. 먼저 보여주고 따라하는 게 낫겠다. 오케이 오케이. 빨리 들어와. 자, 내가 한 손으로 먼저 보여줄게. 네. 아, 조매력식 일꾼 나누기 이렇게 하는 거죠. 한 마리만 딱 빼서 이렇게 딴 데로 보내줘. 이해했어? 이게 뭔지? 어, 아까 그렇게 했어. 어, 잘했어. 진짜 명품 강이다. 어. 나 광고에 발전했다 진짜. 진짜 돈 받아야 되죠, 님들, 시청자님들. 돈 받아야 됩니다, 이거. 인정이래. 얼마 줄 거냐? 매력아. 네? 보고 있어? 아, 제가 백순대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아니, 프로토스 테란저는 7마리일 때 이렇게 가까이 파일럿을 짓는 거야. 이해했어? 아, 예, 예. 7마리일 때, 6마리일 때 나 앞으로 나가지 말고. 네. 근데 사실 개념으로 보면은 둘 다 7마리 똑같아. 왜냐면 6마리에서 봐봐. 6마리인 상태에서 한 마리 앞마당 내려주면서 그때 한 마리가 나오면 총 풀어보는 7마리야. 맞지? 자, 뭐, 근데 여기서도 7마리에서 하다 보면 알아. 네. 그냥 알려고 하지 말고 게이트 올려. 내가 아까 말했듯이 게이트 올리고 정찰을 가는 거 맞고, 일단 테란전은 아, 게이트 올리고 정찰. 테란전은 게이트 프로토스, 올리고 프로토스도 게이트 올리고 정찰이야. 네. 프로토스 전 테란전 똑같아. 게이트 올리고 정찰. 그리고 게이트 다음에 가스. 아, 빠르게 가스를 가는구나. 게이트 올리고 가스는 불변의 법칙이야. 저그 전이든 프로토스 전이든 테란 전이든. 네. 그리고 테란 전은 게이트 올리고 나서 이렇게 코어를 바로 올려줘야 돼. 코어. 그리고 질럿 같은 거 안 뽑아. 아, 예. 계속 그리고 정찰해주고. 근데 프로토스전은 조금 달라. 프로토스전은 질럿 하나 뽑고 파일럿 짓고 그 다음 코어를 짓는 게 좋아. 아, 질럿 하나 뽑고. 질럿을 하나 뽑고 그리고 파일럿을 하나 짓고 그리고 코어를 올리는 게 좋아. 파일럿을 하나 짓고 테란전은 코어만 먼저 올리고. 오케이. 코어 올리고 파일럿 지어도 되고. 지금 파일럿 지었지 나? 코어 다음 파일럿 지었다. 네. 건물 올리는 순서만 그냥 대충 눈으로만 봐. 나 어차피 못해요. 유동적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드라곤 찍고. 이거는 정찰이 확인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불변의 법칙인 거죠? 이거는 정찰 안 해도 돼. 테란전은 테란의 위치만 정찰하면 돼. 왜 그러냐면은 테란의 위치만 정찰해서 전진 배럭 이런 거 아닌지 확인해야지. 전진 배럭이 뭔지 알지? 전진 배럭이 뭐죠? 그 이제 마린 뽑는 걸 배럭이라고 하잖아. 네네. 배럭을 너 기지에 가깝게 지어서 빨리 병영. 마린으로 때리는 거야. 병영 기지. 뭐라고? 네? 아, 죄송합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일럿. 드라곤 나올 때쯤에 파일럿. 파일론. 드라곤 한 마리도 2마리 되는구나. 이게 약간 테란전은 차이점이 드라곤을 위주로 먼저 모아주면서. 네. 그리고 파일럿 막히지 말고 그리고 드라곤 사업을 누르는 거야. 아, 그리고 드라곤을 계속 뽑는 거지. 어? 그리고 이렇게 드라곤을 뽑으며 드라곤 사업을 누르며 파일럿 안 막히고 기다리다 보면은 알아서 400원이 모여. 테란전은. 네. 신기하게도 이렇게 하다 보면 알아서 400원 모일 때 그때 안 받아 먹는 거야. 드라곤 두 마리 때 한번 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무시하고 가도 된다. 이렇게 안녕. 여기 있으라 그래. 뭐 피해 입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 저기서 저러고 계시라 그래요. 저런 게 전진 배럭이라는 거야. 저렇게 하면 파일럿 물로 막히면 안 되고 원 게이트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계속 똑같이 하는 거고. 어,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고 무시하고 가면은 여기에 마린이 있어봤자 한 마리 있다고. 와, 선견지 명범. 때려. 그리고 이렇게 때리다 보면은 상대방이 어 뭐야 이러고 당황한다고. 이때 홀드 눌러놓고 드라곤 그냥 계속 뽑으면서 기다려. 어,
와, 그 말이 나오면 이게, 그냥 죽지? 이게 다 수싸움이구나. 죽었지? 이거 다 하스스톤이네 그냥. 죄송해요. 나왔다. 죽었다고 생각해. 어차피 매력이의 드라군은 다 죽어있을 거니까. 그리고 드라군이 사업이 되면은 사업된 드라군이 이렇게 벙커 사정거리보다 멀리 때리거든? 네. 보여? 멀리 때려서 이렇게 벙커를 깰 수 있어. 아, 깨면서 안 맞아 먹는 거지. 아, 사업을 먼저 하는 게 그 이유구나. 그치. 와, 풀토는 이거 건물 높고. 건물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와. 그치, 좋지. 그리고 이렇게 나처럼 안마당 먹었잖아. 네. 이 다음에 게이트를 두 개를 올리고 3게이트를 유지하면서 드라곤 막히지 말고 또 뽑고 파일럿 막히면 안 되고 파일럿 막히면 안 되는 건 모든 종족전이 똑같지. 사실 프로토스전은 약간 다르긴 한데도 이렇게 해도 돼. 프로토스전도 프로토스전은 약간 다른 게 2게이트로 하면 좋아. 오히려 프로토스전 때는 그냥 2게이트로 해. 1게이트 말고 테란전은 1게이트로 하고 드라곤 두 마리밖에 없는데 그냥 풀토는 2게이트? 알아서 게임 끝내고 있지? 초반에 말하는 거야? 풀토전 사이버네틱스 코어 2게이트? 올리기 전에 2게이트 먼저 가고 코어 올리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 코어 올리고 2게이트지. 아, 코어 올리고 2게이트. 아, 무조건 코어 올리고 2게이트. 자, 이제 뺀다 드라곤. 도망간다. 와, 입구 다 조져놨네. 아고님 미네랄 2000 남겨놔야죠. 와, 알았어. 지금부터 안 뽑을게. 조매력님처럼 해야겠다. 프로버 뽑고, 프로버 뽑는 거는 조매력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해놓고 생산하면 안 되겠다. 그 장면까지 다 재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자, 보면은 로보틱스 완성됐지. 그러면은 셔틀 같은 거 필요 없어. 옵저버만 가, 옵저버만. 아, 오케이. 옵저버만 가고 좀 기다려야겠다. 2000원 될 때까지. 내가 그걸 알려주려 그래. 2000원 됐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주려 그래. 아, 네. 모르잖아 맨날. 그치?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옵저버 뽑아주고 한 마리. 옵저버 마인 때문에 뽑는 거야. 와, 진짜. 와, 할 거 없는데 어떻게 2000원이 되지? 이렇게 할 게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해야 2000원 되는데 거의. 거의 아무것도 안 해야 2000원 되는데. 아닌데 이 타이밍에는 2000원은 될 타이밍은 아니죠. 솔직히 게이트 한 6개까지는 가야지. 옵저버 한 마리 나오면 한 마리는 적진으로 보내주고 한 마리는 더 뽑아놔. 드라군이랑 다니게. 네. 자, 보면 2000원 됐지 내가. 네. 이때 돈 쓰는 법을 알려줄게. 드라군 3마리를 먼저 찍어놔. 이렇게 드라군 네. 3마리 찍고 그리고 나면 파일럿을 3개 찍어. 파일럿 3개 찍고 그리고 여기 게이트를 3개 올려. 게이트를 3개 올리고 그래, 드라곤을 다시 3번 찍어. 아, 나올 때쯤에 드라곤 3개가 또 찍히지? 그리고 아둔을 올려. 그리고 포지를 하나 지어. 와, 옵저버 뽑아. 프로브 두 마리 찍어. 한 마리 멀티 쪽으로 보내. 됐어, 이 정도면 다 한 거야. 와, 1000원이 일단 남아있지? 1000원이 일단 남아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기다려. 좀 기다렸다가 팔로사 하나 더 짓고 그리고 나서 프로브 멀티 쪽으로 보내는 걸로 넥서스를 하나 지어. 거의 다 파일럿도 하나 지어. 그리고 드라군을 한 번에 6마리 찍어. 6마리 찍었지. 그리고 공격력 업그레이드 누르고 발음 누르면은 어때? 돈 많이 썼지? 와, 박수. 프로브 하나 찍고 안마다 가스 먹고. 자, 여기서가 중요해. 여기서 질런 6마리 찍어. 그러면은 조매력처럼 안됩니다. 이렇게 돈 다 썼습니다. 아, 제가 지금 타이밍에 트리플을 먹을 리가 없다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려준 거죠 지금. 아 오케이. 돈이 남을 때는 그냥 멀티 쪽에다 프로브 먼저 보내놓으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멀티 쪽에 포토캐논 하나 찍고. 앞마당 가스 먹고. 자 질럿 한 번에 여섯 마리 또 찍어주고. 여섯 마리의 질럿. 정. 프로브도 안 찍고 있습니다. 파일럿 한 번에 두 개. 이 타이밍부터는 파일럿 두 개씩 찍는 게 더 좋아요. 자 업종으로 한번 봐요. 보고 있으면은 탱크가 많죠. 보이죠? 네. 탱크가 많으면 질럿만 뽑아주면 됩니다. 탱크는 질럿으로 패야죠. 탱크가 많으면 질럿을 뽑아라. 탱크가 많으면 질럿. 오늘 너무 많이 주입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아 근데 살짝 지금 전판 그 여운이 남아있어서 머리가 과부하돼 있긴 해요 지금. 아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몸도 지금 성하지 않은 상태라가지고. 네. 근데 오히려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는 몸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려워? 그냥 테란전은 간단해. 그냥 막 찍어. 와. 질러 열심히 찍어 그냥. 나 제가 선생님 제가 이렇게 많은 유닛을 뽑아본 적이 없어요. 아 나 진짜 지금 병력 관리 안 하고 있어. 나 드래그도 안 해. 그냥 찍고만 있는 건데? 나 게이트만 보고 있는데? 나 병력 안 잡았어 한 번도. 그냥 게이트만 잡고 있는데? 솔직히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게이트만 보는 건 할 수 있잖아. 그쵸. 나 게이트만 보고 있어 지금. 그리고 파일럿만 보고 있어. 나 본진만 보고 있어 쉽게 말하면은. 지금 본진만 보고 있어 나는. 이 다음에 어 아 이번 좀 장기전으로 가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 그냥 반호라고. 그냥 테란전은 양만 많으면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와 근데 세 개를 돌리는데 돈이 안 남네. 그게 원래 그래. 이게 건물 파일럿 찍으면서 질럿만 뽑아줘도 돈이 안 남아. 파일럿 두 개 짓고. 나 진짜 지금 엄청 이론이 간다네. 내 파일럿 지은 거 봐봐. 완전 조매력식으로 지었잖아요. 네. 보이죠? 이렇게 지어놓으면서 질럿을 여섯 마리 이렇게 찍어주면은 돈이 다 써진다니까 이렇게? 그 아비터 한번 찍어주고 괜히. 우와 아비터다. 아비터라는 거를 한 번도 뽑아본 적이 짓고. 없어요 선생님. 아비터 뽑고. 와 완전 조매력식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많이 뽑았잖아 지금 보이지? 이제야 네. 내가 병력을 드디어 드래그를 해봐 처음으로. 봐봐. 네. 어떻게 쓰는지 알려줄게. 부대 지정도 안 할 거야. 네. 블러드 요즘에 해봤습니까? 아 예예. 예. 블러드 해봤죠? 네. 전 진짜 간단하게 할게요. A버튼만 쓸게요 손가락으로. A버튼만. A버튼쯤이야 솔직히 조매력도 쓰겠죠. 아 그럼요. 왜 이렇게 저를 점점 더 평가를 하시는 거죠? 네. A 누르고 A 누르고 A 누르고 A 누르고. 아 이게 이긴다고? A 누르고 A 누르고 A 누르고 A 누릅니다. 이게 또 이긴다고? A 누를게요. 아 그냥 해보는 거죠 그냥. 자 알아서 하세요 나머진. 자 또 생산합니다. 저기 안 볼게요.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라 그래 그냥. 아 저한테 맞춤형으로 해주시는 거구나. 안 보고 있어요 일부러.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냥 열심히 뽑고 있습니다 전. 왜냐면 이럴 때 조매력이 저쪽 화면 보느라 돈이 남거든요. 그래서 돈 안 남기는 법 알려주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공격한 유닛은 잊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뽑으세요. 완전 좋아. 완전 맞춤형이야. 자 이렇게 게이트만 보라고요 그냥. 저쪽 화면 보지 말고. 네. 아 그리고 한번 봐줘요 가끔 이렇게 돈 다 했으면은. 아 이겼네 이렇게. 아 이겼네? 끝났네? 여러분 돈도 안 남고 GG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와. 와.